안녕하십니까. 해륜건시형입니다. 오늘은 제13 여법수지분 법답게 진리답게 받아지녀라. 오늘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하명차경 아등운하봉지.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이제 세존께 여쭤봤죠. 불고수불이 시경명이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여당봉지 소유자 수벌이 불설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밀.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요, 열애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A는 A가 아니다. 본질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다만 A라고 부른다. 그런 논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제 이름은 불러야 하니까 이름은 지어줬지만 그거에 대한 본체, 실체 는 없다. 그 이름에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호칭 이런 것들은 특히 이름은 평생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뭐막 짓고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그냥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짓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가급적이면 전문가한테 짓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의 힘, 그 말씀드렸죠. 말이 씨가 된다고. 특히나 이거 평생 이게 계속 말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태어난 사주가 있는데 그네 가지 기둥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의 뭐 미신처럼 되고 뭐 사주팔자 이러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다시 좀 재평가받고 있죠. 명리학으로. 사실은 그 점하고 이 명리학은 다른 거거든요. 점은 이제 주역이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그 기운을 이렇게 점을 치는 거고,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난 거는 숙명이거든요. 사주팔자는. 그 숙명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부족한 기운이라든가, 내가 부족한 면을 갖다가 개척해 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운명을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 태어난 연월일시 그 음양 오행에서 그 부족한 기운을 그 이름에 성명학이죠. 그 이름의 전문가들이 이제 지은 이름으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그 좋습니다. 그 사람이 사주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이름에서 보충이 됨으로 해서 그 앞으로 살아가는 데좀 순탄해지거든요. 여하튼 그 이름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사주에 맞게 잘 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 소설법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열애 무소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설한 바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45년간 설법을 했는데,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왜 설한 게 없느냐? 그첫 번째로는 설한 게 있다. 석가모니가 설했다. 내가 뭐뭐 했다. 그러면 내가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아상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했다는 상. 그러면은 부처님은 아상이 없으신 분인데 그 내가 뭘 했다. 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설한 바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본체 입장에 우리는 원래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질 입장에서는 같은 다 같은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의 성품 자체, 우리 그 본래 본연의 마음 자체는 이렇게 말로 설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설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설했다고 하면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 의미로 설한 바가 없다. 우리의 이 세상은 체용상이거든요. 이 본체가 있고 마음의 본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체용상, 이 삼체로 이 우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삼천대천색의 소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삼천대천세계는 우주라고 했죠? 우주에 있는 티끌이니까는, 먼지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수보리언 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는 A가 아니다. 이름하여 A다. 이렇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먼지 티끌에서 또 아주 큰 세계. 그것까지 다 이름일 뿐이지. 우리의 이 세계, 온 세계 자체는 다 말하자면 티끌이고 말하자면 세계다. 그 본체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 뭐 진공무유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음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수보려 어유나 가이 30 이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이 30 이상 특견열애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십 이상 심연 30 이상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30 이상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그 인도의 이상적인 군주상인 전륜성왕도 똑같이 이걸 갖췄다고 이제 뒤쪽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32가지는 보면은 뭐 머리 위에 그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육개라고 있고 뭐 이마가 평평하고 치아가 40개고 보통은 치아가 한 36개 정도 되죠. 근데 부처님 좀이 치아가 많으셨네요. 그래서 이빨을 잘 아니 참 설법을 잘 하셨는지 그리고 뭐 발바닥이 평평하고 등등 32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신체적 특징으로는 그걸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칭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수보리 약유 선난자 선녀인 이항하사 등신명 보시 약부인 어차경중 내지수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십니다. 수보리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목숨이면 우리는 지금 뭐 재물로 남한테 주는 것도 선뜻선뜻 뭐 1,000원, 10,000원, 100만 원 주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하물며 목숨을 한 목숨을 보시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것도 이 금강경을 네 구절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 금강경을 전하는 그 복덕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해설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구계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복보다 더욱 많으니라.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많은 뭐 목숨을 보시해서 뭐
보시를 하든지 제물로 하든지 그 무엇으로 하더라도 이 금강경을 보시하는 금강경을 알려주는 법보시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는 법답게 진리답게 받아지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쳤습니다. 13여법수지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